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나노메쉬 사용법과 맥스에서 만든 UV를 통해 ZBrush에서 알파맵 적용시키는 방법, 그리고 IMN 브러쉬 제작하는 방법을 그 용의 비늘을 만들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노메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 먼저 맥스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용이 이렇게 휘감길 기둥, 그리고 스플라인에서 헬릭스를 이용해서 휘감긴 용의 몸통을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수치와 사이즈 같은 걸 조절해서 감긴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들을 폴리나 메쉬로 바꾼 다음에 ZBrush로 옮겨줍니다. 네, 그 다음에 가져온 메쉬를 그룹 스플릿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건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가시면은 클로즈 오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W를 눌러서 그룹을 통일화시켜 줍니다. 이제 용 비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랜을 하나 꺼내와서 적당히 폴리곤을 늘려주고 이제 마스크를 칠해서 비늘 모양의 마스크를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예제용이라서 디테일하게는 만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작한 후 서브트레이 익스트랙트를 누르시면은 마스크를 메쉬화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옵셋을 눌러 뽑아내시고 뽑아낸 메쉬를 지오메트리에 지리 메셔를 몇 번을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면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지름의 메뉴에 보시면은 타겟 폴리곤 카운트라고 있는데, 이것이 1일 경우에는 한1000 정도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적당히 1 정도로 맞추고 지름의 쇼를 걸면 이렇게 몇 번씩 적용시키면 모서리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볼수 있죠. 아니면 뭐 그냥 릴렉스나 폴리시 같은 걸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스무스로 조금 다듬어 주시고 무브트를 이용해서 비늘의 모양으로 적당히 디테일도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듬어주고, 그다음에 디포메이션의 인플렛으로 살짝 두께감을 좀더 주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다듬어 볼까요? 아, 너무, 네.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좀 더, 네. 하이퍼를 이용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면은 멋진 비늘로,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브러쉬 메뉴에 보시면은 크레디트 인서트 메쉬라고 있어요. 그리고 뉴를 눌러 주시면은 인서트 메쉬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거를 아까 불러온 몸통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네, 이 상태는 지금 이따가 할 IMN 브러쉬의 상태고, 여기서 한번더 크레딧 나노메쉬를 눌러 주셔야 나노메쉬가 적용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나노메쉬를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나노메쉬는 가져오신 폴리곤의 면의 단위로 생성이 되고, 여기서 우클릭을 폴리곤에서 하느냐, 엣지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뉴가 달라지고요. 이 메뉴의 상태가 인서트 나노메쉬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전부 다 비늘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등 쪽이라고 좀 생각할 부분을 그룹을 나눠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모델러 상태에서는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그룹이 자동적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그래서 대략적으로 배가 아닌 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적당히 색칠을 해서 그룹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아까 우클릭
메뉴 보셨던 거에서 아까는 싱글 폴리 저 타겟의 맨 왼쪽 위에 어 싱글 폴리라고 돼 있어서 면 하나에만 드래그가 됐던 거고요. 이거를 폴리 그룹 올로 바꿔주시면은 내가 이제 칠한 그룹에 속해 있는 영역 전부에 비늘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죠? 아, 그 전에 나노메쉬 온오프를 통해서 껐다 켰다를 하실 수도 있고, 일단 이상하게 나오는 거는 각자 각각 하나의 이 메쉬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메뉴에 에디트 메쉬를 가시면은 메쉬를 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시메이션을 통해서 폴리곤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다시 에디트 메쉬 모드에서 나오면 네, 일괄적으로 이제 적용된 거 볼 수 있죠. 아까 그룹 나눈 부분에만. 조금 삐뚤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로테이션을 통해서 맞춰주고, 여기 뭐 풀업이나 피트, 필 이런 선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꽉 맞춰줄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값은 이제 크기 조절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다 해보시면은 딱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뭐 좌우 크기를 맞춰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로테이션으로 이제 비늘의 방향, 회전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근데 이 비늘이 지금 너무 박혀 있잖아요, 몸통에. 그러면 G 옵셋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박혀 있을지 아예 떠버리게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수치를 조절해서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크기를 좀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립이랑 게 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키면은 아까 나눈 폴리 그룹대로 메쉬를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필요하실 때는 네, 쓰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조절바는 좀 이제 베리에이션 치는 것들인데, 랜덤하게 이렇게 뿌리고 싶을 때. 근데 자꾸 보니까 바퀴벌레 같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조금 회전 값들을 서로 랜덤하게 하거나 크기, 뭐 길이 전부 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꼬리 쪽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하고 싶은데, 스무스 같은 걸로 줄여버리면은 비늘은 그대로 남아있고 몸통만 줄어들잖아요. 그럴 때는 메뉴에서 프리즈 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체크를 꺼주시면은 메쉬를 줄이는 만큼 비늘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다 설정됐다 싶으면은 원투 메쉬를 눌러줘야 실제적으로 서브툴에 등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미리 보기 상태나 다름이 없고요. 여기까지가 나노 메쉬를 통한 비늘 만들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UV를 통해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아까 만드신 헬릭스에 얼랩을 펴야 되는데, 그냥 보시면 이렇게 얼랩이 안 펴져 있죠. 그럴 때는 옵션에서 제너레이트 매핑 코드 이거를 체크해 주고, 그 바로 아래 리얼 월드 맵 사이즈를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은 얼랩이 크기에 맞게 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너무 크게 나오니까 팩을 통해서 맞춰 주시고, 양옆이 타일이 되게끔 크기를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꼭 타일이 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알파맵 소스를 적용시킬 부분에 얼렛만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넣는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브러쉬로 갖고 와서 얼랩을 확인하는 방법은 UV맵 메뉴에 몰프 UV를 누르시면은 내가 얼랩이 어떻게 펴졌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네모나게 꽉 차게 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제대로 펴졌다 싶으면은 텍스처 맵에 들어가서 알파맵을 하나 꺼내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구한 용 비늘이고요. 근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죠. 다시 맥스로 가서 얼랩을 제대로 맞게 다시 회전시켜주고 다시 적용시켜주면, 네,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소스를 알파 탭에서도 불러와 주시고, 텍스처 맵에서는 보기를 꺼주시고, 네, 마스킹 메뉴에 마스크 바이 알파를 누르시면은 알파를 기반으로 마스크가 입혀집니다. 이렇게 됐으면 인플렛을 통해서, 네, 수치값을 조정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나오면 이상하니까 배 쪽이라고 생각될 부분을, 그러니까 적용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내 마스크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다 칠해주시고 다시 적용시키면, 네, 이렇게 그리고 배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을 올리시면 되겠죠. 비늘이 너무 칼져 있다 싶으면은 디포메이션에 폴리시 메뉴들이 있어요. 릴렉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적당히 노말이 좀 더 잘 보이게 그리고 부드럽게 전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형태 같은 건 무브툴로 이렇게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IMM 브러쉬 만드는 법. 이 IMM 브러쉬를 만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의 방향 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찍으면은 이런 옆에서 찍힌 모양 그대로 적용이 돼 버리고요. 비늘을 하나씩 만들면은 너무 좀 힘드니까 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각도도 이 정도로 맞추고 아까 보셨던 크리에이트 인서트 배시를 누르시면은 뉴, 그리고 인서트 배시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몸통에 적용시켜 보면 적용이 안 되는데 그거는 커브 모드가 돼 있지 않아서예요. 그럼 커브 모드를 켜 주시고 적용하면 이렇게 비늘이 드래그 한 만큼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간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스트로크에 커브 스텝을 좀 줄여 주시면은, 네, 이제 좀 이렇게 단계가 줄어들어서 겹쳐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몸통에서 너무 떠 있죠. 이거는 브러쉬 메뉴에 보면 뎁스 값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데 뎁스 값을 몸통 정도에 맞춰 주고 해 보면, 네, 적당하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머리 쪽부터 꼬리 쪽까지 등 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려나가실 때 이전 포인트의 빨간 점에 이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달칵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어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계속 이어진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옆부분도 드래그로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이것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서로 만들어준 줄과 줄 사이에 이음새 부분이 이렇게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늘이 서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 애초에 만들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금 너무 일자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더 이어지는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다 해주셨으면은 어색한 부분들을 살짝 무브툴로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IMM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아, 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용 비닐 브러쉬가 아예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가보고 다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다 무료고요. 되게 쓸만한 브러쉬가 몇개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레졸루션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어주면 네, 비늘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브러쉬 크기에 따라 밀도가 결정되고 강도에 따라도 바뀌고 간편하고 제일 빨리 쓰기에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가지 브러쉬 중에 쓸만해 보이는 걸 다운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돌, 작은 돌 같은 걸 뿌려주는 것들. 몰프를 이용해서 뿌려주고 지워나가는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온 사이트는 제가 공지에 따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